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 상대로 강의했던 내용인데, 뭐, 스트레스 이해와 해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뭐,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지만, 우리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내 마음을 평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큰 바위 위에 이렇게 자라나는 이게 소나무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소나무한테 이 바위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죽음의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 바위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당연한 현실이자 삶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이 바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뿌리를 바위 밑으로까지 내리는 데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누구에게도 나타나는데 이 스트레스에 잠식당해서 결국은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이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자연은 항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 탓, 부모 탓, 친구 탓, 그런 식으로 무엇무엇 탓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에 취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해지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자기는 화가 난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냥 짜증이 난다, 몸이 무기력해진다,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주 정확한 어떤 진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의사 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단중을 눌러보면 스트레스를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수 있다. 단중이 어딘가요? 바로 이곳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젖꼭지가 있잖아요. 젖꼭지를 쭉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가운데 지점 있잖아요. 이곳을 바로 단중이라 그럽니다. 여성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젖꼭지를 쭉 연결해서 이 지점에서 위로 3cm가 단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중이 어딘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라병이 터질 때, 화병이 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어디를 치나요? 여기를 치잖아요. 바로 이 위치가 단중이다. 우리는 이 단중을 알지 못해도 이미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병이 생기면 이 가슴팍을 치게 된다. 바로 치고 있는 이 지점이 단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눌러보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이 지점을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누르다 보면 전혀 아프지 않는다. 아무런 통증이 없다. 그러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데, 대부분 성인들은 여기를 누르면 상당히 아픕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은 이곳을 조금만 이렇게 문지르고 누르기만 해도 가슴이 엄청나게 아프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천천히 5분 정도 마사지 해주듯이 한번 눌러줘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곳을 꾹꾹 눌러주면 좋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 사실은 큰 효과가 없답니다. 오히려 기분만 짜증나고 오히려 더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듯이 이곳을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이 끝으로 눌러주면 훨씬 더 이게 몸에 있는, 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화병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거기도 하고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거북목처럼 하루 종일 또 일하다 보면 거북목이 되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목과 어깨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인간의 머리의 무게가 4에서 한 6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큰 4에서 6kg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이 목과 어깨, 허리, 무릎, 관절 이 모든 것이 그만큼 이제 프레스,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몸의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서 몸도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또 마음도 아프기 때문에 목과 어깨를 항상 잘 마사지 해줘야 되고 특히 이런 자세는 가장 조심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뭐 오장육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면 손바닥이든지 손등이든지 다 중요한 혈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1분이든 5분씩 꾸준히 눌러주면 훨씬 더 어떤 기분도 좋아지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손끝을 이렇게 손톱 밑에 있는 이 끝을 이렇게 꾹꾹꾹 세 번씩 이곳을 세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훨씬 더 몸이 시원해지고 뭐가 상쾌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예, 스트레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는 라틴어인 스트링거, 팽팽이 죄다, 긴장. 뭐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는 프레스입니다. P-R-E-S-S. 위에서 밑으로 압력을 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용 전염 치료의 내용인데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우리의 인간은 회피를 하면 할수록 고통을 받는다. 회피가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점점점 고통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그 스트레스로부터 직면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찾아온다. 당장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면 속은 편할지 몰라도 계속 고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공부 안 해버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얼마나 힘들어져요. 운동하기 싫다고 해서 운동 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박살나면 매일 병원에 다녀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모든 게 이제 고통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고통을 오히려 맞이하게 되면 회피도 없어지고 고통도 사라진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수용입니다. 마음의 병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고통이 생긴다.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 수능에 떨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내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재수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래, 공부는 그만하고 취업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고통을 받아들이면 끝나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고 이건 부모 탓이야, 내가 재수 없는 거야, 난 바보야, 멍청이야, 술을 먹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통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수용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좀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바위라는 고통, 스트레스 위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렸을 때 영원히 그 바위 위에서 고통받지 않고 도망갈 필요가 없다. 그 바위 위에서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면 결국은 또 다른 더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심해지니까 또 도망가고 또 고통받고 그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면 스트레스는 우리를 귀신처럼 쫓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왜 받나요 도대체? 저도 항상 의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 다섯 분의 어머니가 반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 아들, 딸에 대해서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딸이 전교 1등인데 이번에 2등으로 밀렸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정말 살기가 싫어요. 딸 때문에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잡니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전교 꼴등입니다. 어? 누구 엄마는 왜 이렇게 배가 부르고 아니면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 아들은 제발 반에서 중간이라도 했으면 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세 번째 엄마가 아이고 다들 왜 그러세요? 우리 딸은 뭐 전교 꼴등도 괜찮아요. 제발 학교나 다녔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좀 사고나 안 치고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요. 정말 욕심이 많네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누구누구 엄마들은 모를 겁니다. 에휴. 그러니까 네 번째 엄마가 쯧쯧쯧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 아들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매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제발 몸이라도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는 밖에서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그거 다 괜찮습니다. 제발 몸이라도 건강해져서 그냥 밖에 친구들과 놀고 저는 뛰어다녔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하자 마지막에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이들의 시체조차도 보지 못한 이 어머님의 또 슬픔. 그래서 다들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웃기지 않나요? 이 다섯 분의 어머니가 사실은 각자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속상하다고 말을 해요. 결국은요. 다 상황이 다른데 왜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스트레스를 이 상황에서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버린다. 이 현실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로 간주하는 거고 잊지도 않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만들어버리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스트레스는 사실은 뭐가 어떠한 사실이 옳다 그렇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고 만족하지 않으면 나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평가된다.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회사에 진급을 하고 명예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편해진다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현실에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겠죠. 뭐 이 사례 보듯이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차가 빵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겠죠. 화나겠죠. 정말로 막 욕을 하겠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아침에 차까지 박아가지고 또 돈 나가고 회사 지각하게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로또 당첨금 20억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에요. 일요일 날에. 그랬다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다시 달라질까요?
스트레스를 조금 받겠지만 거의 안 받겠죠. 오히려 차 놔두고 빨리 가세요. 전 괜찮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오히려 저 내 차를 박은 사람을 기분 좋게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나요? 뭐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술을 먹는 경우도 있고 음식을 폭식을 해서 먹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쿡방, 먹방이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공허해지고 외로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로 자신의 공허함, 외로움, 스트레스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화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1번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등산 가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인 것 같습니다. 명상이란 현재의 상태에 의식을 집중하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수많은 잡생각 속에 빠져있다. 5만가지 생각, 근심, 걱정, 짜증, 불안, 두려움이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온몸에 쌓여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도 안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금방 지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병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지금 현재의 상태 의식을 집중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과거, 어제일, 10년 전 일, 20년 전 일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짜증이 나고 후회가 되고 괴로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또 자꾸 미래가 있으면 미래 내가 어떻게 살까, 내일이 불안하고 걱정돼요. 또 짜증나고 또 불안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뿌리를 내렸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온하고 생각이 없어지면서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 치유 명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일 간단한 것만 명상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숫자 세기 명상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쉽게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상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눈을 감고 최대한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의식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잡생각을 하잖아요. 잡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짜증나고 막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잡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숫자 세기 명상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상법입니다.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하루에 5분, 10분 해도 집중력이 아주 좋아지고 자기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불안한 마음도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식을 이거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1에서부터 10까지 천천히 수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숫자를 생각하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천천히 호흡과 함께 숫자를 세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를 다 세고, 다 셌으면 다시 1에서부터 10까지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다가 또 딴 생각을 갑자기 해버려요. 그러면 또 놓쳐버린 거잖아요. 숫자 세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숫자 놓치는 것을 다시 깜박했구나. 내가 망상에 빠졌구나. 내가 잡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1부터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는데 또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에서 열까지 세는데 그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쭉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꼭 중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잡생각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숫자에 집중하면서 하는 게 바로 숫자 세기 명상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불안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집중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를 꾸준히 연습하면 정말 집중력도 좋아지고 몸도 금방 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10까지 하는 데는 충분히 내가 숙달돼서 잘 된다. 그러면 20까지 하셔도 되고 30까지 하셔도 되고 처음에는 1분 정도 해보고 5분 정도, 10분, 20분, 30분 점차 늘려가다 보면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아, 내가 집중력도 좋아지고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전에 뭐 한의사, 정신과 의사, 뭐 명상 전문가, 심리 전문가 많은 사람들이 학술대회를 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화가 생길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나,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나라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결론은 이 걷기였습니다. 걷기를 했을 때 가장 화와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 우리는 사실은 스트레스 받고 화가 생기면, 화가 나면 거의 에너지가 대부분 여기하고 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차분하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이 분노, 이 스트레스 에너지가 이 발 밑으로 내려가서 다 밑으로 빠져버리면서 순환이 된다라는 거죠. 막혔던 부위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오히려 더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래서 그냥 걷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라면 훨씬 더 스트레스와 화병 치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단순합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구력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초보자는 되도록 처음에는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모든 의식을 발의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발이 땅에 닿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발바닥이, 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 느낌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말 그대로 왼발, 오른발 할 때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모든 에너지를 발의 감촉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걸을 때 또 갑자기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발바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고 눈을 감고 다시 호흡을 하면서 자기의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이 되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손의 자세는 이렇게 앞으로 하셔도 되고 뒤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손이 풀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이 덜렁덜렁 하면 또 모든 신경이 이 손에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에 되도록 모든 의식을 발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5분, 10분만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서 걷기 명상을 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이완되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편안해지고 답답했던 마음도 훨씬 더 이완이 되면서 힐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가지 명상 방법이 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단순하고 뭐 이거 하면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어떤 힘든 것을 이런 명상을 통해서 많이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오늘 간단하게 뭐 스트레스가 무엇이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또 왜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간단한 명상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되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거고 생긴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신 그 사진처럼 지금 나에게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고 뭐 흙수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현재 가는 길을 내가 만족하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언젠가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두벅두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 현재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